무리한 감세가 빚은 세수 급감에 상식 밖 초긴축 예산. 정부가 656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증가율이 2.8%로 올해 5.1%보다 큰 폭 낮춰졌다. 정부 재정 통계를 현재 총 지출 기준으로 개편한 2005년 이래 가장 낮다. 내년 경상 성장률 전망치 4.9%를 한참 밑도는 초긴축 예산이다. 내년 경제 상황이 호황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예상되는 국면에서 이런 긴축 예산 편성은 재정 운영의 상식을 크게 벗어난다. 정부는 이런 예산 편성에 대해 건전 재정을 지켜내기 위한 고심어린 결정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큰 폭으로 세수가 줄어드는 가운데 국가 부채를 크게 늘리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정책 공약을 이행하려고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367조 4천억 원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2022년 세수 395조 9천억 원보다 28조 6천억 원이나 적다. 법인세수가 2022년보다 24조 9천억 원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2조 7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지난해 단행한 감세 정책에다 경기 부진이 겹쳐 세수가 급감해 정부 재정 운영 발목을 잡은 모양새다. 사정이 이렇다면 무리한 감세부터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세수 펑크가 얼마나 될지 추계까지 미루면서도 향후 5년간 3조 1천억 원 규모의 추가 감세를 하는 내용의 2023년도 세제 개편안을 지난달 27일 내놓은 바 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는 쪽을 택했다. 정부는 연구 개발 예산 7조 원, 보조금 4조 원 등 기존 예산 23조 원을 삭감하고 예산 구조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랬음에도 내년 국내 총생산 대비 관리 재정 수지가 마이너스 3.9%로 정부가 재정 준칙을 만들자며 제시한 기준 마이너스 3.0%를 넘어섰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재정 건전성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이다. 나라 살림 운용은 재정적자 비율이나 국가부채 비율을 낮춘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정이 지속 가능한 범위에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제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 삭감 세부 내역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서를 넘긴 뒤 따져볼 일이지만 초긴축 편성한 것만으로도 우려스럽다. 경기는 아직 회복 기미가 뚜렷하지 않고 내년에도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회복 정도에 대한 전망이 계속 나빠지고 있다. 민간 소비와 투자의 부진을 정부가 보완해줘야 할 상황이다. 세수 감세 쫓겨 무리하게 짠 초긴축 예산이 성장률을 갉아먹고 성장 잠재력도 훼손하지 않을지 우려가 크다.